별PM에서 W까지 별PM W. 3중 추돌 사고로 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허연 병원에 누워 있자니 많이 힘듭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끝이죠. 힘들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러나 결국 희망을 보았던 일, 제가 개인저서를 쓴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보고자 합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쓴 책을 소개하게 될 줄은 꿈에도 진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표지부터 한번 보실까예? 말하기의 잔기술. 말하기 능력이 스펙이다. 김채선 지음. 행동하는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시기이다. 도서출판 더 로드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한 장을 넘겼더니 저자 프로필이 나오네요. 저자 프로필 김채선. 제가 저를 소개하자니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냥 사진으로 한번 쭉 보시죠. 프롤로그가 펼쳐졌습니다. 이건 잠시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동하는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시기이다. 이미 늦은 때란 없다. 내가 하고 싶고 진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시기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특히 변웅전 아나운서와 탤런트 최부람,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과 국어선생님이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내게 가슴이 시키는 일은 바로 대중 앞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그 꿈의 현장에 서 있게 되었다. 책을 쓰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다. 감사함과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자 한다. 느낌 아닐까? 유년 시절 문득 잠에서 깨어 바라본 달빛 그림에 반해 다가가려다 내 손에 만져진 턱턱 갈라진 아버지의 손바닥과 수시로 들리던 고단한 육체의 외침 소리는 산다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도 색깔이 있음을 안다. 명도가 낮고 차가운 슬픔과 아픔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따뜻하고 감사하는 행복의 눈물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눈물은 내게 다 의미 있고 소중한 눈물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 눈물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100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스피치로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2018년 5월 비온디 청명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김채선. 이 책은 모두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말하기 능력이 스펙이다. 2장 말하기는 무조건 배우면 된다. 3장 떨지 않고 말하는 심플한 말하기 공식. 4장 꽂히는 말하기 잔기술. 5장 말하기는 나에 대한 재발견이다. 여기에서 제5장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프로 강사가 되라 라는 꼭지가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서 말하기 능력이 스펙이다 라는 책을 쓰기 전에 한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교사로 일을 했다. 새해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원장님의 사랑과 배려로 나는 아주 즐겁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약속했던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점점 식었다. 그러자 내 속에 있는 나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이 아니잖아 라고 외쳤다. 이참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대에서 행사 진행하고 대중 앞에서 강연하는 일, 책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확실하게 다짐했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일단 내가 하는 프리 아나운서 MC 일을 브랜딩할 수 있는 길은 책을 쓰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매주 목요일 7주 과정의 책 쓰기 수업에 참여를 했다. 목요일만 되면 12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러 가족들 저녁상을 차렸다. 오후 2시 20분 분당행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가면 잠이 저절로 쏟아졌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토론 수업을 위한 책 읽기 과제를 마저 하곤 했다. 6시 반에 분당에 도착해서 터미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 지하철을 타고 수업 장소에 가면 저녁 7시 반.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질문도 하고 동기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서 밤 12시 20분 심야 버스를 탔다. 창원에 도착하여 집에서 화장을 지우고 나면 새벽 5시였다. 1시간 남짓 눈을 붙이고 남편 출근을 도우면 6시 반. 그 후 아이들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정작 나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다시 어린이집에 출근을 했다. 금요일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 보육부터 일지와 기타 서류까지 열심히 정리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에 강한 믿음과 의지로 그런데 원래 몸이 좀 약했던 나는 1, 2년에 거의 한 번씩 하는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고 말았다. 목이 따갑고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침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했다. 책 쓰기 과제를 해야 하는데 몸이 비실비실하니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수업을 미룰까 포기할까 수십 번 더 고민을 하다가 출석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출석을 했다. 그러다가 4주째 경쟁 도서를 안 샀다고 강사에게 심한 독설을 들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그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필 나야? 그것도 모두가 있는 데서 말이야. 도끼가 발동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 강한 내 성격을 파악하고 내가 약해지려는 것에 일침을 놓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쨌든 그 독설은 내게 약이 되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경쟁도서 몇십 권을 당장 주문했다. 그리고 주말에 거의 다 읽어버렸다. 꼭지가 다 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서서히 글을 쓸 준비가 되어갔다. 6주부터 나의 몸은 거의 정상이 되었고 마지막 수업 때는 평상시의 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월 말까지 일을 하고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인들에서 해방이 되니 너무 좋았다. 계약 완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책 쓰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 하고 1주 만에 초고를 완성했다. 잠시 머리를 식힌 다음에 탈고에 들어갔고 출판사 100여 군데에 투고를 해서 더 로드, 프로방스 대표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말하기 능력이 스펙이다 라는 나의 개인 저서가 탄생했다. 내가 좋아하던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나만의 경험과 에피소드로 한 권의 책을 낼 수 있었다니 그때의 그 감격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은 말하기에 대한 기술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 작가가 되고 싶었던 한 시골 소녀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걸으면서 쉰이 다 되어 꿈을 이룬 삶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힘든 일정 속에서도 한 권의 책을 탄생시킨 그 과정을 생각하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기 능력이 스펙이다.